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코로나 치료제 개발사 머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크가 오늘 새벽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자, 시티그룹에서 머크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지지부진한 상황, 과연 왜 그런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머크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 네. 이 먹는 치료제, 뭐 화이자도 개발을 했다고 했지만 그전에 이미 머크가 먹는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해서 기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시티그룹에서 왜 투자 의견을 하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티에서 이제 매수에서 중립으로 했으니까 거의 사실 매도하라는 그쵸. 그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런데 머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이외에도 수많은 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크가 지금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트라비르라는 개발이 이 머크의 잠재적인 잠재력을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 약이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 머크가 시장 독점력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 결국 이 비용이 오히려 머크의 발목을 자를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크의 이제 EPS가 추정치를 10% 포인트 낮출 수 있다. 좀 이렇게 시티그룹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에 대해서도 사실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몰누피라비르 이제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효능이 약간 낮아졌어요. 그래서 업데이트하면서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 이제 화이자를 뜻하는 것 같은데 이 화이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좀 효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낮아 보인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좀 내렸고요. 목표가도 105달러에서 주당 85달러로 내렸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전날 종가보다는 높은 수준이긴 하나 이 영향에 지금 약간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바로 또 반응이 나왔습니다. 머크의 주가가 5% 넘게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일단은 좋지 않은 평가들을 좀 받고 있는데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투자 의견도 낮아졌지만 이 머크사가 개발한 이 코로나 치료제의 효능도 그다지 좋지가 않다라는 네, 평가들도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원래 이제 그 입원과 사망률 감소 효과가 50%라고 이제 머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50%에 대해서도 사실 반신반의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30%로 하향을 했거든요. 머크가. 그래서 이게 새로 이제 임상 시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한 내용이 오히려 그 종전보다 좀 실적이 안 좋았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반면 경쟁사인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환자와 환자의 입원이나 사망 위험률을 89%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사실 그런데 89%가 50%, 30%보다 월등하냐 좀 이렇게는 사실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해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단 이제 워낙 이제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머크사에서 개발한 이 경구용 치료제가 영국 쪽에서는 좀 승인이 났다라고 네. 저도 들었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 머크의 주가가 반전이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결국엔 승인이 좀 나와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이제 규제 당국의 끝판왕인 FDA에서 승인이 네. 나야 되는데 이달 초 영국에서 승인 난 걸로는 사실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FDA 자문위원회가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30일이니까 아마 우리 시간으로 내일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 그 머크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투표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표에서 이제 과반이 넘으면은 이제 FDA가 승인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 공고를 하면은 아마 대체로 이제 승인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지금 이제 이 FDA의 승인을 앞두고 갑자기 효능이 낮아졌다는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시장에서는 지금 우려감이 있어서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사실 지금 이제 오미크론도 나오고 해서 그렇죠. 좀 약간 더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이제 약을 복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만약에 그 안 좋은 것보다 더 많다고 하면은 부작용보다 이익이 크다고 하면은 30%라고 하더라도 승인이 날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FDA 승인이 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새벽에도 바이든 대통령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오미크론에 대항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에 관련해서 뭔가 나오면 빠르게 승인할 수 있도록 FDA나 CDC랑 협의를 하겠다, 이것을 지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뭐 이런 오미크론의 변수 때문에 또 머크사의 치료제가 승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내일 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광수 기자와 함께 두 가지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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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